우리 시대에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연극 전태일. 가을에 만나는 진한 묵향의 여운까지 주말엔 떠나볼까요? 먼저 아름다운 우리 한글 서예전 소식입니다. 여기는 그 한글 문화 큰잔치 각 그 종목들이 있겠는데 거기 우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한글을 예쁘게 붓글씨로 쓰는 초대 작가전이 있는가 하면 아마추어로 서예 공부를 하는 공모 작품들이 많이 이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은 미국 뉴욕에서까지 또 일본 동경에서까지 한글 서예를 하는 교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번째를 맞는 한글 서예전인데요. 서예 입상작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글 서예인 78명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체 속에 아름다운 글귀가 빛나네요. 참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서예 교과서 하면 궁체 주로 해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 작품들은 궁체 작품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궁체 말고도 훈민정음이 처음 반포될 때부터 생겼던 판본체, 또 그 민간인들이 편지글 쓸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민체글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가 그렇지 그 저 캘리그래피 작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글의 그 미적인 것도 미적인 거지만은 예술적인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면서 보셔야 우리 한글이 더 발전한 방향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붓으로 써내려가면 살아나는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 느껴지시나요? 다양한 서체의 멋도 느끼고 좋은 글귀를 만나는 기쁨, 은은한 묵향의 기운까지 한글 서예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한글은 좀 우리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로 지금 한글이 펼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글의 우수성이 너무나 뛰어나고 또 쉽게 배우고 또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글로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품 많이 좋아하시죠? 예술적인 멋을 살려 쓴 글귀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묵향으로 풀어낸 한글 작품 속에서 이 가을도 조금 더 깊어가는 듯합니다. 전태일이 음악 서사극으로 되살아납니다. 전태일 정신을 새롭게 해석한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가 오는 16일 제주 무대에 올려집니다. 1970년에 이제 어린 여공들을 지키려다가 자기 몸을 희생한 전태일 열사의 거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전태일, 묵직한 그 이름이 전해주는 울림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연극은 그 전태일 정신을 새롭게 되살립니다. 어렸을 때 구두닦기, 그리고 껌팔이, 우산팔이부터 해서 또 이제 시다가 되고 다시 재단사가 돼서 작업장 내에 어떤 환경을 좀 바꾸려다가 벽에 부딪히고 잘 아시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한 20곡 정도의 음악이랑 그리고 약간 이제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만든 음악 서사극. 부제로는 이제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부제를 갖고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110분의 러닝타임 동안 배우들의 연기와 영상, 노래와 라이브 연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제주 무대에는 제주 벽시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미싱사를 돕는 역할, 이제 일본 말인데 이제 시다역에 각 지역의 시다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함께한 시다들이 한 100여 명이 넘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시다역에 벽시학교 친구들이 결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저희 이제 이 기획자가 올해는 이 친구들이랑 한번 주력으로 이 친구들이랑 한번 작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제안을 이제 하고 또 학교에서도 흔쾌히 이제 하기로 해서 올해는 이제 시다 역할이 아니라 재단사, 미싱사 이제 벽시학교 말고도 이제 몇몇 배우들이 같이 함께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여기까지 와갖고 연습을 하게 된 거죠.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는 벽시학교 학생들의 연기가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함께 그 뭐 남녀노소 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같이 볼 수 있는 풋풋한 연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주의 첫 공연이 성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년 전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며 산화해간 전태일. 연극 속 10명의 전태일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짧게 스쳐가는 가을, 문화 현장에서 만끽해보시면 좋겠네요.